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필립스 24인치, 정확히 말하면 23.6인치 모니터 개봉기랑 설치, 간단한 설치, 모양, 이런 것들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곧 블랙프라이데이여가지고 요거를 아주 득템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노트북에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개봉기는 사실 별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뜯고서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 중심으로 할게요. 예. 필립스가 아무래도 LG나 삼성 뭐과 함께 모니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른 저가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뜯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옆으로 구성품은 뻔하죠. 모니터가 구성품 뭐 있겠어요? 그 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DVI, 아, DVI가 아니죠. VGA 케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좀, 이게 요즘에는 최소한 DVI, 그리고 HDMI 케이블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얘는 좀 오래된 건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 연결하는 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니까.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와 함께, 요, 옥스코드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랑 음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저는 아마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니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바닥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 접시? 뭐죠? 이렇게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구성품이 없어요. 자,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게 바닥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얘를 꼽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꼽으시면 됩니다. 그냥 툭 누르면 꼽아져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모니터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꼽는 게 편하니까 다시 뺄게요. 제가 뺄 때는 여기 클립 방식이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제일 중요한 모니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즘에는 굉장히 슬림한 게 유행인데, 유명한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슬림하진 않아요. 이게 엄청 고가의 모니터는 아니어서. 하지만 가격 대비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득템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꼽는 게 있죠? 아, 뒤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는 파워, 이거 파워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HDMI, DVI, VGA. 그리고 요거는 그 오디오 쪽 연결하는 건데, 다행히 HDMI도 들어가 있어요. 그 DVI랑 VGA. 요 DVI랑 VGA는 말 그대로 그 영상을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DVI가 조금 더 영상이 좀 더 좋겠죠. 요 HDMI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랑 음성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HDMI 왼쪽 거 HDMI를 연결을 하시는 경우라면 요 코드 하나만 연결을 하셔도 음성까지 다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웬만하면 HDMI로 연결하시는 게 좋겠죠. 케이블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요 정도 상황에서 케이블이 없는데 굳이 HDMI를 사가지고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넣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똥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된 거예요. 얘도 아까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똥 하면은
들으셨죠? 이렇게 돼갖고 요 각도 이렇게 조절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키는 걸 한번 키는 거랑 모니터 노트북이랑 같이 연결하는 방식을 연결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연결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요건 빼야겠죠. 에너지 레이팅.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딱히 그냥 연결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요거는 같이, 이건 이제 복제 개념인데 아무래도 확장 개념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여기 중심으로 찍어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디스플레이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영문 노트북을 써가지고, 근데 어차피 방식은 동일합니다. 얘를 쭉 내려가시다 보면 멀티플 디스플레이스를 디플리케이트 디스 디스플레이, 이거는 말 그대로 복제 방식인데 이걸 말고 확장 방식으로 익스텐드, 아마 확장이라고 한글로는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누른 다음에 쭉 보시면 어떤 걸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딱 보시면 얘 1번, 얘 2번. 2번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툭 누르면 1번, 2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얘처럼 돼 있으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얘를 순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맞춰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어플라이 딱 누르시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마우스 보이시나요? 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쪽으로 옮겨져요. 됐죠? 확장이에요. 요 방식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해상도도 한번 볼게요.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해상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상도 그대로 맞추시면 되고, 요거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나 열어볼까요? 열어서 원래 이게 만약에 복제 방식이었으면 이렇게 열든 뭐 이렇게 열면은 이 왼쪽 방금 제가 구매한 요 모니터에도 똑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네이버를 치고요. 네이버를 치면 이렇게 네이버가 나오죠. 그리고 창을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는 뭐 다음을 쳤어요. 이렇게 다음을 딱 치면 다음이 나오죠. 이렇게 다음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다는 네이버 창 띄우고 오른쪽에다는 다음 창 띄울 수 있겠죠. 아, 여기 하나 더 띄워볼게요. 하나 뭐 할까? 구글 치울까요? 자, 세 번째는 구글을 제가 쳐봤어요. 그랬을 때 이 왼쪽 창에다가는 네이버를 넣어보고 싶은 거죠. 네이버 넣어볼게요.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이렇게 네이버가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네이버가 나오고 오른쪽에 다음이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을 또 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세 개의 작업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반반씩 나누면은 너무 화면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왼쪽에 네이버 반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반은 다음 이렇게 반반, 그리고 여긴 구글.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장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엑셀 파일 띄워놓고 나머지에다가 뭘 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에다 영상 띄워놓고 나머지에다가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모니터가 저렴한 모니터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특히 이제 요 근래는 블랙 프라이데이 또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